안녕하세요, 리사인데요.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약을 집에서 해먹거든요. 간단히 집에서 해먹기는 괜찮은 것들은 아마 해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자주 먹기 때문에. 10g씩 정도 넣거든요. 15g. 요관육이라고요. 불면증에도 좋고 이제 불안장애 같은 거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과일도 자주 먹고 하거든요. 불면증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줄 거거든요. 그러면 약간 검정색으로 변해요. 그럼 그때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거든요.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4시간 끓였거든요. 호일로 한번 덮어서 뚜껑 닫을게요. 24시간 넣을게요. 네, 대추는 아주 잘 익어가고 있거든요. 네, 한 24시간, 한 것도 한 25시간 이렇게 해서 저는 물, 뜨거운 물을 살짝 퍼서 마시거든요.